네, 이번에는 이코노미스트를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아무래도 뭐그 트럼프 관련 소식이 많은데 여기서도 이렇게 잠깐 보시면 The expulsion of Donald Trump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expulsion of Donald Trump 이렇게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축출하는 것, 말하자면 탄핵이든 혹은 수정헌법 25조에 의해서 직위 해제를 하든 그 대통령에서 사임을 하도록 하는 것은 marks a watershed, 이 말은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For Facebook and Twitter 이렇게 얘기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있어서는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 Watershed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a sail from both right and left 이렇게 해서 이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the social media giants, 이게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쪽이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래서 the social media giants 이렇게 해서 소셜 미디어계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이들이 will face ever closer scrutiny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훨씬 더그 정밀하고 그다음에 좀 깊이 있는 어떤 분석이라든가 조사를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앞두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마저도 없애버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힘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그 정밀한 혹은 철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참 지워버리도록 하고 여기서 지워버리고 예,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 관련 기사 중에 오늘 2020년에 제가 수업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How to deal with free speech on social media 이렇게 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그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고 영국 같은 경우는 Britain's immediate economic prospects are grim 이렇게 해서 영국의 지금 바로 당면한 경제적 그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 이렇게 얘기했고 but the 여기서 보면, but the real damage from Brexit will take time to make itself fel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이제 최근에, EU에서 탈퇴한 Brexit이 있었는데, Brexit이 앞으로 가져올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영향은 앞으로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죠. will take time to make itself felt. 그래서 itself는 The real damage from Brexit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뭐 여기서 이제 열어본 김에 잠깐 보면, For the 4.5 years since Britain's referendum on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그래서 이제 EU에서 탈퇴 여부를 두고 지난번에 그 국민 투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4년 반이나 지금 지났는데 4년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 4년 반이 지난 동안에 firms have been worrying about the impact of Brexit. 이래서 영국 기업들은 Brexit의 그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왔어요. 하지만 Britain's transition out of the EU, 영국이 이제 EU에서 그 탈퇴하는 것, 이게 이제 Brexit이죠. 앞에서 Brexit이라 그랬으면 이런 식으로 말을 또한번 다시 바꿔주죠. 그래서 Brexit은 12월 31일 날 이제 그 완료가 됐는데, 이제 EU에서 완전히 탈퇴를 하게 되면서 탈퇴를 했지만 did not end with a bang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빅뱅처럼 end with a bang은 뭔가 이렇게 파국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도 이렇게 잠깐 보시면 표현은 무조건 뭐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With a bang 이러면 if something begins or ends with a bang 이러면 it begins or ends with a lot of energy, enthusiasm or success. 그래서 굉장히 막 커다란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가 나타나거나 이럴 때요. 그래서 her career began with a bang in 1986 이러면 1986년에 뭐 영화 배우라면 그 영화 배우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갑자기 이제 성공하는 거죠. Begin with a bang, end with a bang. 그러니까 갑자기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갑자기 뭔가 느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파국적인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랬고 The queues of lorries at Dover that had been widely predicted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뭐 우리 뉴스에서도 봤지만 도버항에서 지난번에 그 아마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대형 트럭들이 계속 줄지어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로리스가 트럭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The queues of lorries at Dover, 도버항에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뭐 그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이거는 that had been widely predicted 해서 그 전부터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사실이죠. widely는 by many people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었는데 failed to materialize 이렇게 얘기해서 아, 요거는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제가 바로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 요거는 코로나 사태 그때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EU하고 이제 단절이 되면 도버항에서부터 그 유럽 쪽으로 가려는 트럭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을 거라고 흔히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 이런 이야기고 요거는 아까 코로나 사태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고요.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마켓 shoppers were not starved of green vegetables.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면 슈퍼마켓마다 유럽 대륙에서 좀 싼 농산물들이 들어오는 게 끊길 거다. 그래서 사실은 신선한 채소들을 아무래도 영국에서 많이 소비하지 못할 거라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고 and business had other problems on its mind 이래서 하지만 기업들은 또 다른 부분을 이제 우려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England's third national lockdown began on January 6 이렇게 얘기해서 영국이 세 번째 락다운에 들어갔죠.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1월 6일이었고 non-essential retail and much of the hospitality sector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생활의 필수 부분이 아닌 이제 소비 유통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hospitality는 이제 여행 숙박업이죠. 여행 숙박업 중에 많은 부분이 다시 이제 완전히 봉쇄 조치에 봉쇄를 겪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The government has taken steps 이래서 정부에서 조치를 취했는데 To soften the blow. The blow가 그 타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큼 뭐 심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전망은 어둡고 아직 브렉시트의 그 여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뭐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South Africa's black middle class has prospered under democracy 이렇게 얘기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예전에 이제 아파타이드라 그래서 인종 격리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통합을 이루었죠. 예, 그래서 흑인들 중에서 이제 중산층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말은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어디에요? 여기서 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는 흑백 통합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중산층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고 but fiscal austerity may make it poorer 이렇게 얘기해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재정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이시라는 게 이 블랙 미들 클래스가 되겠죠. 이들의 경제적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The number of Muslims in Japan is growing fast. 아, 일본에서 무슬림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But locals are wary of building facilities for them. 이렇게 했는데 locals는 일본 국민들이죠. locals.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시설들을 이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중국 같은 경우는 stand-up is booming in China with Women center stage 이렇게 얘기했어요. As Yang Li discovers, some men can take a joke 이렇게 했는데 stand-up이 stand-up 코미디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서서 이제 뭐 개그를 한다든가 코미디를 하는 건데 이게 중국에서 늘고 있는데 with women center stage 이래서 여성들이 주로 그 stand-up 코미디를 많이 한다라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양리가 아마 이 여성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뭐인데 some men can take
테이커 쪽 이렇게 얘기해서 일부 남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기분 나빠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리라는 이 젊은 여성 코미디언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Men are adorable begins 양리 in a sketch first aired last year. 이래서 작년에 처음 방영됐던 뭐 스케치라는 게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가 되겠죠. 이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아, 남자들은 진짜 멋있어요 이러면서 하지만 mysterious 도저히 그 미스테리예요 이러면서 애프터 이랬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미스테리예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애프터홀 다음에 내용을 봐야 되죠. 미스테리의 이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애프터홀은 그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고 they can look so average and yet be so full of confidence 이렇게 얘기해서 they can look so average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자신감이 넘친다. 이 말은 결국은 쥐뿔도 없으면서 너무 자신만만해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남자들 좀 비꼬는 그런 이제 농담을 했던 거예요. 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It seemed a gentle dig by the newly crowned punchline queen of rock and roll a television show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여기서 it이라는 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이 농담이 gentle dig 이 말은 좀 가볍게 약간 비꼬는 농담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였다. a gentle dig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dig을 잠깐 보시면 a remark that is intended to criticize, embarrass or make a joke about someone 이래서 누구를 가볍게 농담으로 할 때 he is always taking digs at me 이 말은 틈만 나면 나를 놀린다 이 말이에요. 나 골려먹고는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 영국에서는 또 he is also having a dig at me having a dig이라 그래도 되고 taking a dig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unchline queen은 이제 하여튼 뭐 그 이 여자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개그의 달인 뭐 이렇게 이제 등극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the newly crowned punchline queen punchline은 재밌게 이렇게 한마디 딱 해서 상대방이 웃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 개그의 달인으로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it seemed a gentle dig by the newly crowned punchline queen 이렇게 얘기해서 the newly crowned punchline queen of 이게 이제 아까 양리라는 이 젊은 여성이죠. 예, 그래서 이 젊은 여성이 상당히 간단하게 농담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a television show starring amateur comics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프로 코미디언이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이제 그 아마 컨테스트 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이죠? 하지만 as Miss Yang's fans spread the gag, the gag가 아까 이제 그거죠. 아까 the dig이라고 이야기했던 여기 아 남자들은 진짜 멋있어요. 근데 희한해요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데도 자기네들은 얼마나 지금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농담을 이제 막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male netizens 이제는 뭐 이코노미스트까지 네티즌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male netizens threw a tantrum 이래서 이제 그 남자 네티즌들이 이제 난리를 피우고 막 그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threw a tantrum은 원래 어린아이들이 막 짜증내고 이런 게 이제 tantrum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tantrum을 보면 원래 throw라는 동사를 쓰죠. throw tantrum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uncontrolled expression of childish anger 이래서 어린애들이 막 짜증내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throw나 뭐 has라는 have 동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애들처럼 이제 그 남자들이 그 속 좁은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last month 지난달에 a group of them 그 일부 남성들은 남성 네티즌들은 reported the 20-year-old 그래서 the 20-year-old가 양리가 되겠죠. 이 여자가 28살이 그러니까 영어의 특징을 잘 보시면 심지어 양리라고 했다 양리라는 이름이라든가 그걸 쓰지 않고 아까 양리라 그랬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보면 the newly crowned punchline queen of rock and roast 양리 똑같은 거죠. 이 여자고 그 다음에 또 28살짜리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양리라고 계속 우리말은 가주는 게 좋죠. 28살인 양리 이렇게 그러니까 28살짜리 이래버리면 우리말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통일성
그래서 동일하게 가더라도 통일성이 좋고 영어는 다르게 자꾸 바꿔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차이를 항상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남자 네티즌들 몇 명이서 그 이 여성에게 여성을 이제 고발 그 저 뭐요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누구한테 신고했어요? To the broadcast regulator. The broadcast regulator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이 방송 우리로 전 방송통신 뭐 위원회인가요? 그런 곳에다가 for sexism 이게 남성 차별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것도 보통은 남자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걸 섹시즘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반대로 역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an academic at Peking University called Miss Yang and her admirers internet feminists, the most emotional and least tolerable people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심지어 그 베이징 대학의 an academic이면 아마 교수나 이런 강사일 텐데 교수 한 사람도 그 이 양리하고 양리를 또 좋아하는 팬들에 대해서 대부분 여성들이겠죠. 인터넷 페미니스트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한 거죠. 인터넷의 페미니스트다 이랬고 the most emotional and least tolerable people 이렇게 얘기해서 제일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절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교수 자신이 그런 느낌을 주죠. 그 농담 자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속점은 중국 남자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 모양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상당히 지나치게 화랑새라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why stocks are still cheap relative to bonds 이래서 채권과 비교해서는 아직도 주식이 싸다라는 것은 아직은 주식시장에 좀 더 투자를 해도 된다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여기서도 보면 the expected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 그러는데 보통 주식시장을 이제 판단할 때 쓰는 ROE라는 지표예요. 그래서 예상 ROE가 has rarely been lower 이 말은 아직도 좀 사상 최저라고 할 정도로 낮다라는 거죠. ROE가 낮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업들의 어떤 뭐 수익률이나 거기에 관한 거고 has rarely been lower 이 말은 지금보다 더 낮았던 때가 별로 없다는 건 거의 사상 최저 수준인데 yet 하지만 그래도 채권 수익률보다는 높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많이 봤던 이미지 같은데 반드는 아직은 좀 뒤쳐져 있고 shares 주식 수익률은 좀 더 나은 그런 상태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뭐 그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한번 보면 빌리 커널리라는 사람이 역시 코미디언 이야기인데 그 아주 뛰어난 스코틀랜드의 코미디언인데 최근에 이제 코미디 연기에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had a joke about two men filming a lion for wildlife. 다큐멘터리에서 야생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이제 두 명의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들이 라이언의 사자에 대해서 이제 촬영하는 그 당시에 이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담한 적이 있었는데 the lion suddenly looks up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카메라로 이렇게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딱 고개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the man fear they have been spotted. 그래서 둘 다 이제 자기네들이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사자한테 들켰다고 이제 그 겁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one of them slowly removes his boots. 그래서 둘 중에 한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그 조용히 이제 자기 부츠를 벗고는 puts on a pair of running shoes. 이제 단거리 달리기용 이제 운동화를 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you'll never outrun a lion in those. 야, 너 운동화 신었다고 해가지고 너 네가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동료가 얘기하니까 I don't need to outrun the lion. 내가 뭐 사자보다 먼저 달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내가 사자보다 먼저 달릴 필요는 없고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신발을 신었던 사람이 he slowly ties his shoelaces. 그래서 이제 신발끈을 천천히 동여매면서 난 너보다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농담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조크는 이 사람이 꼭 했는지 아니면 전에도 한번 들어본 농담 같긴 한데 The joke rather neatly captures
a particular approach to investing. 이래서 이 농담은 이 조크는 아주 그 간단 명료하게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랬어요. A particular approach to investing. 이래서 투자를 할 때 어떤 특정한 투자 기법에 대해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 혹은 기법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준다 이랬고, What matters is, 중요한 거는 not so much whether you can get ahead of some absolute goal for returns. 이렇게 얘기해서 What matters is not, 이렇게 얘기해서 not so much whether you can get ahead of some absolute goals for returns. Returns는 수익이죠. 수익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어떤 목표에서 내가 앞서느냐 여부가 아니라 사자보다 앞서느냐 여부가 아니라 the important thing is, 더 중요한 거는 what matters 하고 the important thing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what matters 했으면 뒤에서 말을 이렇게 바꿔준 거죠. 중요한 거는 whether the asset you choose to invest in, 그래서 내가 채권에 투자할 건지 주식에 투자할 건지 선택하는 그 자산이 will comfortably beat the alternatives, 다른 대안보다 더 나으냐 하는 거, 큰 차이로 나으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하고 주식 수익률하고 봐서 채권 수익률보다 훨씬 좋다 그러면 주식을 하는 거고, 주식 수익률보다 채권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 채권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20% 30% 정해놓고 그걸 절대적인 수치 가지고 그렇게 이제 투자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사자보다 먼저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보다 먼저 달리면 된다. 이런 이제 그 농담을 먼저 이제 깔아놓은 거죠.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그렇다 이러면서 논리 전개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아직은 채권 수익률보다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높다. 뭐 이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의 여력이 아직도 남아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건 뭐 투자는 뭐 이 내용만 하나만 보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기사였어요. 네, 이코노미스트의 내용은 뭐 간단하게 그렇게 잠시 훑어봤습니다. 그 정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